저는 약간 손예진 선배님 느낌. 그러니까 안 마시면 나랑 사귀는 거다? 이거 마시면 아니야? 마시면? 뭐야? 엉뚱하다가 사람이 되면 미연.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헬스클럽의 혜리입니다. 지난주에 첫 번째 방송을 했는데요, 정말 너무 많은 분들이 사랑을 해주셔가지고 정말 기쁜 마음으로 두 번째 방송을 준비했습니다. 너무너무 기쁘게도 오늘도 이렇게 저희 방송에 짜란! PPL이 들어왔어요. 바로 선양소주인데요. 오늘의 게스트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선양소주 하면 떠오르는 그분이거든요. 빠져든다. 선양소주에 빠져든다. 이 캡도 크라운 캡이고 그래서 이렇게 따는 거예요. 오! 약간 그런 거 같아. 에이드 같은 그런 디자인이에요. 당류가 0이야. 저는 무조건 제로 먹거든요. 늘 다이어트 중이기 때문에 오늘은 약간 원 없이 마셔보겠습니다. 아, 도수요? 어떻게 보는 거야? 14.9도. 제가 또 알쓰기 때문에 다음날에 힘들거든요. 근데 선양소주가 다음날 개운하고 뒤끝이 없다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달립니다. 제가 오늘 얘를 4병을 준비해 주셨는데 부셔보겠습니다. 오! 스포! 빠져든다. 엄청 깔끔해요. 깔끔한 맛이라고 하나, 이거 원래? 저 원래 소주만 먹는 거를 잘 못하는데 이건 괜찮은 것 같아요.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처음에 딱 따랐는데 알코올 냄새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술을 못 먹으니까 물을 채워 드셨나? 이랬는데 진짜로 사실 조금 걱정했거든요. 오늘 소주라고 해가지고 좀 걱정했는데 괜찮을 것 같아요. 문제 없어요. 걱정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의 게스트 모시겠습니다. 자, 헬스클럽 시청자분들에게 인사 한번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헬스클럽 시청자 여러분. 저는 혜리 언니의 친한 동생 미연입니다. 저를 두 번째 게스트로 초대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나와주셔서 감사해요. 감동이에요. 아, 짜란. 한번 보여주세요. 빠져든다. 아, 제가 아까 했거든요. 빠져든다.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약간 좀 공기반 소리반이구나. 저번 주에 지수 왔을 때 아무것도 준비 안 해가지고. 진짜? 안주가 오렌지야? 그 술만 냈다 준비해가지고. 먹을 게 없는 거야. 이거는 수육. 수육. 저거는 미나리전. 이거는 약간 요런 음식 좋아해? 원래 뭐 좋아해? 원래 저는 다 좋아해요. 진짜로. 뭘 특히 좋아하는 음식은 없어. 안 먹는 거 그럼? 안 먹는 게 없어. 매운 거? 매운 거를 잘 못 먹긴 해. 뭐야? 근데 먹어. 근데 먹어? 응. 먹긴 먹어? 응. 너 먹어봤지 그때? 옛날에? 현아 언니랑. 응. 그때 얼마나 마셨어? 그때 진짜 별로 안 마셨는데 정신이 그냥 몽롱해. 그냥 취하는 것 같아. 분위기에 취... 아니 그게 아니라 분위기 취하고 빠져들고. 아직 안 마셨지? 아직 마시잖아. 원래는 주량이 어떻게 돼? 원래는 사실 너무 컨디션에 따라서 너무 달라지니까 그래도 제일 잘 마시는 술이 소주인데 한 병 반, 두 병. 두 병? 근데 잘 마시네. 두 병이면 딱 각자 두 병씩 마시면 되겠다. 짜란. 멘트 하나 돼요? 원래 마시고 이거 있거든요. 아, 다른 건 못 마시겠다. 잘한다. 못한다고 해놓고 웃는 줄 알았네. 한 잔 마셔서. 아, 놀토에서. 맞아. 놀토에서 그때 만났을 때 언니는 잘 기억 못
탓일 수도 있지만 저는 진짜 되게 감사했어요. 왜냐면 되게 어색하고 좀 긴장도 많이 하고 있는데 언니가 되게 많이 챙겨줬어가지고 진짜? 네. 그래서 저 엄마도 제가 뭐 예능 나오거나 이런 거 다 보니까 혜리가 너 잘 챙겨주더라 이러면서 고마워해 이러면서 저는 네. 되게 그때도 언니에 대한 마음이 되게 좋았는데 너무 감사했는데 이렇게 또 만나게 된 거잖아요 예능 통해서. 저는 미연이 처음 봤을 때 진짜 엉뚱하다라는 게 이 의인화. 진짜요? 어, 엉뚱하다가 사람이 되면 미연. 진짜? 이쁘장해가지고 그냥 되게 조용히 낯가리고 이렇게 있는데 그냥 하는 말이나 표정들이 다 너무 엉뚱한 거야. 그리고 호기심이 너무 많아 보이는 거야. 근데 해밀리에서 봤을 때는 사실 이건 비하인드인데 해리가 이제 언니 나이가 되었으니 동생들과 프로그램을 한번 해보자 라고 해서 넌 누구랑 하고 싶어? 라는 의사를 물어봤어요. 그때 제가 생각난 게 미연이 어때요? 제가 그랬거든요. 진짜요? 그러니까 해밀리 집 다 멤버들 다 너무 좋아하고 너무 사랑하는데 저한테 물어봐서 같이 하게 된 멤버는 미연이. 진짜요? 그래가지고 해밀리 집 했을 때도 미연이가 너무 잘해가지고 저는 예능을 많이 해보지 않았어가지고 그때 되게 걱정도 많이 하고 그리고 방송 나와서 되게 막 좋아해 주시고 해가지고 저는 감사했는데 그때는 되게 저도 나 뭐 하고 나 너무 아무것도 안 하는 거 아닌가 이 생각했던 것 같아. 이거 촬영하면서? 어, 어. 진짜 너무 그냥 집에 있는 것처럼 하고 그랬던 것 같아서 진짜 편하게 재밌게 한 방송이었던 것 같아. 해밀리 예체파 시즌 2는 언제 나오나요? 항상 얘기하잖아요. 저 언제 하냐고. 저희도 몰라요 사실. 이제 친구들 스케줄도 다 맞아야 되고 뭐 복잡하잖아요. 사실 근데 저희들은 다 하고 싶은 의사가 너무나도 있다. 네, 그러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고 그래서 요새 뭐 하셨어요? 요즘은 이제 연말이라서 연말 무대 준비하고 동시에 이제 저희가 곧 컴백 하니까 어때? 항상 뭔가 새로운 거를 한다고 했었긴 했지만 이번에는 진짜 새로운 느낌인 것 같아요. 제가 사실 살짝 봤거든요. 맞아. 언니 봤는데 진짜 뭔가 약간 아 맞다 아이들이지 제가 이런 느낌이야. 뭔가 살짝 봤는데 어 다 보고 싶은데 약간 이런 느낌? 그러면은 궁금한 게 어쨌든 미연이가 보컬 멤버잖아. 네. 그러면 춤을 외우거나 배우는 데는 얼마나 걸려? 제가 춤을 잘 못 추잖아. 나도 잘 못 추지. 그렇다. 근데 음악방송 MC를 좀 한 3년 정도 하면서 챌린지 문화가 되게 발달했잖아요, 요즘에. 그래서 그거를 많이 하면서 외우는 속도가 되게 빨라져. 그러니까 빨리 외우기는 하는데 그러게. 거기서 더 나아지지 않아. 그래가지고 내가 되게 일찍 오픈하는데 내 인스타그램에 미연이에게 궁금한 거 물어보세요를 했거든. 근데 거기에 되게 신박했던 질문이 챌린지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그게 제일 어려웠던 안무라는 게 있었어. 나 그게 너무 기억에 남아가지고 이거 꼭 물어봐야지 했단 말이야. 제일 어려웠던 거는 요즘 다 어려워졌어요. 그러니까 챌린지 원래 쉬웠잖아요. 그치. 아무 노래부터 시작됐는데 약간 점점 난이도가 높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차라리 동작이 어려우면 오히려 괜찮은데 이 스웨그가 들어가야 되는 그 느낌에 대한 제일 약간 안 해본 거니까. 부끄러웠던 게 그 태영 선배님의 차라라 제가 모니터를 했어요. 나중에 영상 받아봤는데 이거는 좀 아니지 않을까? 약간 죄송하고 이게 정말 도움이 될까 이 챌린지가 그 도움을 주려고 한 챌린지인데? 그 사실 서로 이렇게 좀 이렇게 시너지를 내려고 한 건데 아 이건 너무 심하다고 생각했는데 어쩐지 그 챌린지가 안 올라오고 그래서 내가 너무 못해서 이거는 그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그렇게 안 올리시는 거구나 했는데 좀 한참 나중에 올라왔더라고요. 나는 첫 챌린지이자 마지막 챌린지가 미연이거든요. 맞아. 인생에 한 번 했는데 퀸카. 언니한테 챌린지 부탁해주세요. 언니 춤 진짜 관심. 언니 춤 잘 추잖아. 나 춤 좋아하지. 패밀리에서 언니 장난 아니었어. 언니가 진짜 프리스타일이 대박이야. 그러니까 언니라서 뭐 이런 게 아니라 진짜 그거 좀 예술이었어. 그거 진짜 대박이야. 놀토 때부터 이어진 프리스타일이거든. 춤 멤버라고 생각하면 이런 말을 못할 텐데 같은 네, 그런 느낌이니까. 노래 잘하잖아.
커버도 하고 그거 어떻게 할 생각을 했어요? 크리스마스마다 한 2, 3년 전부터 그냥 되게 간단하게 집에 있는 마이크로 그냥 녹음을 해서 올렸었어요. 팬분들이 커버 영상을 되게 많이 보고 싶어 하셨는데 제가 왠지 막 다른 거는 부담이 별로 없는데 노래에 대한 정말 잘 준비해야 된다는 이런 생각이 있으니까 언니 그 얘기 들어봤어요? 뭐? 게으른 완벽주의자. 완벽하게 못할 것 같으니까 자꾸 포기하는 거? 응. 오은영 박사님이 얘기하셨잖아. 그럼 맞아. 들었어. 오은영 박사님 찐팬이라 한번 나와주시면 안 될까요? 너무 좋겠다. 다 싹 다 보거든요, 원영 박사님. 진짜. 그래서 원영 박사님이 하신 얘기야, 그게. 너무 공감이 되는 거야, 그게. 너가 그런 느낌이구나. 이번에는 그냥 좀 부담을 내려놓고 진짜 팬분들을 위해서. 그러면은 그 얘기도 있었어요, 무물에. 그 노래를 고른 기준이 뭐냐고. 기준? 이게 되게 장르가 그래도 꽤 다 다른 걸 골랐거든요. 뭘 좋아할지 모르니까. 아, 저 최근에 오카리나랑 하모니카를 샀어요, 제가. 오카리나랑 하모니카? 원래 리코더를 제가 가끔 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내가 물어보려고 했거든? 제가 미연이 나온다고 해가지고 검색을 진짜 많이 해봤거든? 진짜? 막 짤부자더라? 난 짤부자. 그 중에 난 이거 보고 진짜 너무 표정이 진지해가지고 어이가 없는 거야. 라이브야? 이거? 귀엽다. 언니 그러니까 연락 귀여워. 좀 자주 해줘요. 혼자서 리코더 불게. 이거 제 주희랑 오늘 아는 날이니까 세 주세요. 근데 너무 좋은 시간인 것 같아요. 뭐가? 지금. 왜? 재밌잖아. 왜냐면 만나서 되게 웃기잖아요, 저희. 근데 또 카메라로 찍어주시니까 좋지. 카메라 좋아해? 언니 좀 관심 받고 싶나 봐? 근데 나도 그래. 어? 너 하루에 미연이 몇 번 검색해? 그 뭐 몇 번인지 모르겠어. 왜냐면 너무 많이 하니까. 미연이 예쁘다 진짜 많이 듣잖아. 그래도 좋아? 당연하지. 나도. 미연이 나 너무 똑같아. 좋은 거는 좋죠. 계속 좋지. 더 듣고 싶어. 매일 말해줬으면 좋겠어. 헤리 예쁘다. 미연이 예쁘다. 빨개요? 저 불러서 저 오늘 약간 손예진 선배님 느낌. 오~ 그러니까 안 마시면 나랑 사귀는 거다? 이거 마시면 아니야? 마시면? 뭐야? 엉뚱하다가 사람이 되면 미연. 미연아, 응? 너 가방을 되게 신기한 걸 들고 다니더라. 가방? 이게 뭐야? 이거 초콜릿인데? 초콜릿? 응. 근데 왜 여기서 핸드폰이 나오는 거야? 잠깐 넣어놨지, 여기. 왜? 쏙 들어가길래 그냥. 엉뚱하다가 사람이 되면 미연. 이런 영상 어떻게 나도 못 본 영상인데? 진짜? 응. 너 더 검색해야겠다. 그니까. 뭐라 하자. 이거 그냥 내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 이거 밥 어떻게 됐어요? 이거 멀쩡했어요. 저 가면서 먹었어요. 진짜? 응. 뚜껑을 잘 닫아주셨더라. 진짜 웃기다 이거. 그 와중에 예쁜 척 하고 싶어가지고. 근데 심지어 진짜 많이 먹었다. 얼마 안에 나 한 번씩 드세요? 술이요? 네. 혼자서는 안 먹지? 혼술은 진짜로 다섯 손가락 안에 꼽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술은 나는 혼자 먹는 그거가 잘 모르겠어. 언니 진짜 나랑 비슷한 거 너무 많다. 이게 너무 웃긴 거야. 미연이가 맨날 뭐 하면 맨날 이러면 할 게 없어. 민망해 그냥. 왠지 그냥 혼술이라는 게 외로운 것 같아. 그냥 그 단어 자체가. 아 죄송해요 혼술 좋아하시는 분들. 근데 그거를 좋아서 마시는 걸 수도 있어. 그쵸, 그 분위기 자체. 그 외로운 거, 고독을 좋아해서 마시는 걸 수도 있어. 그쵸. 아니면 그 뭔가 나만의 그 차림과 나만의 술 온전한 느낌을. 온전한 나만의 것. 내가 다 먹을 거야. 이걸 좋아하실 수도 있고. 근데 그건 참 좋다. 내가 다 먹을 거야. 왜냐면 나 홍밥은 좋아하거든. 내가 다 먹을 거야. 다 먹을 수 있어, 내가. 그치. 너무 기뻐. 그럼 미연이는 뭐 혼자 하는 거 좋아해? 뭐 혼자 영화 보기, 혼자 여행 가본 적 있어? 없어?
나는 혼자 여행을 많이 가봤는데 사진 찍어주는 사람 없는 거 빼고는 다 좋은 거 같아. 아, 남기고 싶으니까. 나 남기고 싶거든. 그치? 나도. 너 사진 찍는 거 좋아해? 찍히는 거 좋아해? 찍히는 거 당연하지. 전 이렇게 얘기하면 되게 특이하다는 얘기 듣거든요. 왜 이렇게 나를 좋아하냐고. 근데 내가 나를 좋아해야지 누가 나를 좋아해. 그럼. 좀 있으면 생일이잖아, 너. 응. 생일 때 보통 뭐 해? 1월 20... 31일인데? 내가 맨날 25일이라고 하지. 25일 누구세요? 나 그날 다시 태어나려 하려고. 미안해. 31일? 네. 진짜 딱 기억한다. 이거 다음에 말할 때 31일은 아니었던 것 같고 25일이지. 이럴 것 같아. 근데 뭔가 31일이라고 하면 서운할 것 같아. 내가? 응. 알았어. 다행이야. 뭐 하세요 원래 보통? 항상 뭔가 일했던 것 같은데요? 데뷔하고 나서는. 그러면은 그런 거 없어? 난 되게 생일이나 뭐 크리스마스 그런 특별한 날은 되게 특별하게 보내고 싶은 마음이 있어. 그래서 그날이 다가오면 뭔가 뭐가 없을까 진짜 막 뭐 특별하게 보내야 될 것 같은데 하면서 우울하단 말이야. 너무 똑같아. 너도 그래? 나도 그래. 근데 사람들 막 이러는 거 이게 못해. 그냥 보는 게 그렇게 특별한 날이야 이래요. 바보들. 바보들 아무것도 바보들.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난 되게 특별하게 보내야 될 것 같은데 일하면 좀 좋을 때도 있어. 일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축하해주면 근데 이런 의미에서 저는 스케줄 하는 게 더 좋아. 그래서 차라리 뭔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 제가 이제 그 인스타그램에 미연 씨가 나온다고 궁금한 질문들을 받아봤어요. 와 궁금해. 이런 거 한 적 있어? 한 적 없어요. 한 적 없어? 응. 어쩐지 너무 많이 보내는 거 같아. 진짜? 나 너무 궁금해. 평소에 좀 하세요. 아 미연 몰랐지. 궁금한 게 그렇게 많은지. 몰랐어요. 미안해요. 미연 언니는 쉬는 날 무엇을 하며 힐링 타임을 가지시나요? 아, 바쁘게 살다 보니까 하루 이틀 쉬는 날이 생기면 그거를 이제 에너지를 충전해야 된다는 생각이 되게 강했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일 끝나고 뭐 저희 이제 MZ들은 그래도 12시 넘어서 자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나도 12시 넘어서 자! 언니는 MZ야! 그래! 그래! 그러면은 한 4-5시에 일어났어요. 오후! 신생 아니야? 그러니까 잠이 원래도 많지만 나 쉬어야 돼. 오. 이런 생각 너무 많이 했던 것 같고 근데 이제는 편하고 마음이 잘 맞는 사람들이랑 시간을 보내는 것도 엄청 큰 힐링이더라고. 이런 부분에선 반대인 게 저는 진짜 바빴을 때 하루 쉬잖아요? 그러면 그날 몰아서 막 만나는 거야. 이게 자기가 너무 아까운 거야. 아, 낮에 누구 만나고 집에 갔다 와가지고 저녁에 누구 만나고 막 자기 전까지 막 할 거 다 한 다음에 자고 그 다음에 뭐 일어나서 또 스케줄 하고 이랬는데 요새는 제 스스로가 정해서 하는 일이 되게 많은 때란 말이에요. 언제든지 사람들 만날 수 있고 옛날에 좀 여유가 생겼으니까 여유가 생겼으니까 오히려 오늘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푹 쉬어볼까? 그럼 나랑 반대가 됐네 언니랑. 그치 반대지. 미연이는 투어도 많이 하고 무대도 많이 서잖아. 네. 사람들이 이게 궁금한 거 봐. 긴장이 될 때 어떻게 하면 덜 긴장할 수 있을까요? 그냥 늘 긴장을 하는 것 같아. 전 되게 긴장도 많이 하고 그런 스타일이어가지고 M카운트다운도 3년을 진행하면서 진짜 편했던 적은 없었거든요. 근데 나는 뭔가 익숙해지거나 능수능란해지지가 않지 이렇게 생각하다가 이게 나고 정말 너무 잘하고 싶은 마음에 그러니까 되게 이걸 너무 사랑하니까 어쩔 수 없이 긴장이 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냥 그 긴장된 상태가 아 내가 열심히 하려는 상태구나 하고 받아들이는 거구나.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가수분의 이름 그리고 노래 제목 이거를 틀리면 안 되니까. 근데 되게 재밌게 했었지만 너무 잘했지. 거의 제일 오래 한 거 아니야? MC 중에? M카운트다운 그니까 그 이거 되게 별거 아닌데 웃기더라고. 솔직하게 키가 몇인가요? 많은 분들이 제가 진짜 작다고 생각하거든. 근데 나 161이야 진짜 재수 오빠! 같이 봐서 됐다고. 근데 나는 반대로 되게 크게 봤거든? 그래도 한 165는 될 줄 알았는데 그치? 뭔가 난 커야 됐었어. 약간 키 큰 상인데. 근데 키가 좀 작. 근데 이 일을 하면서는 키가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 왜냐면 그냥 커 보이고 작아 보이고는 화면을 통해서 내가 만약에 150이면 어쩔래? 170이면 어쩔래? 그러니까 그냥 보이는 거에 차이죠. 키가 근데 중요하지 않다고 하면서 왜 이렇게 화를 내요? 아, 화가 안 났고 저의 의견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인스타에 올라오는 사복 센스가 너무 부러워요. 제가? 패션 아이디어를 얻는 곳이나 쇼핑 팁 궁금해요. 나한테 패션
진짜 많아요. 사복 패션 진심? 너무 예쁘다고 팁 같은 거 해달라고 하는 사람 진짜 많던데? 진짜? 쟤 또 다 먹었네. 아이고 참. 혼자... 언니! 어? 아, 마시고 있어. 나 진짜 언니. 마시고 있어. 진짜 그대로인데? 진짜. 아니야 아니야. 짜잔! 근데 뭔가 이러니까 나도 마시기 싫다. 다 마셨어. 어, 오케이. 나 좀 꼰대인 것 같아. 인정. 아무튼 일단은 무늬가 있는 거 너무 안 좋아해. 오, 패턴 들어간 거? 어, 기본템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완전 막 그냥 무지. 귀걸이 같은 것도 별로 안 좋아하고. 근데 그럴 수 있어. 얼굴이 화려하니까 그런 걸 입으면 투머치해 보이니까 피하는 걸 수도 있고. 얼마 전에 만났을 때 사진 찍었잖아요. 그거 내가 동생한테 보여줬는데 청바지 정보 알려달라고. 요즘 애들이 미연이 청바지 핏을 너무 좋아하는 거 같아. 진짜? 고마워요. 청바지 많이 입죠? 맞아요. 청바지 진짜 많아. 더 어렸을 때는 되게 멋있는 줄 알았어, 내가. 지금 뭔가 청순 이렇게 입고 있지만 옛날에는 막 가죽 자켓이랑 막 망사 스타킹. 우와! 강부츠! 찡 달린 거! 사복도? 어, 사복은. 제가 놀란 게 데뷔하고 나서 참한 이미지인 거야. 내 얼굴을 갑자기 보니까. 그리고 나한테 주시는 옷들도 그렇고. 난 이런 내 스타일 아닌데 이렇게 생각했는데 어? 그게 맞더라고. 그래서 중간에 좀 찾았어요. 약간 오. 우리 다 마셨다. 그럼 언니가 사복을 잘 입지. 왜? 처음 들어봤는데? 진짜 웃긴 게 얼마 전에 만났을 때 사진 찍어놓을 걸 똑같이 입었잖아. 옷 똑같은 니트에 까만색 니트에 똑같은 청바지에 맞아 코트 잡스루. 잡스루. 그러면은 만약에 나쁜 말이 있어. 그럼 어때 미연이는? 나는 아 근데 참 그게 요즘 분들이 되게 내 눈을 가지셨어. 그러니까 나는 그런 거를 보면은 너무 다 공감이 가. 내가 만약에 뭐 노래 불렀어. 여기서 삐끗했어. 근데 그거를 너무 잘하시는 거야. 그래서 노래 못했다 이러면 나는 인정해. 맞아. 저도 스스로 합리화할 수도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근데 그런 거 보면서 아 맞아. 이거 좀 다음에 더 잘해야겠다. 그러면서 야 정말 그냥 너가 싫어, 너가 별로야 이런 분들은 별로 없잖아요 사실. 아니야 있어. 아, 그래. 근데 나는 사실 그런 거 보면서 그냥 아무렇지도 않아. 미연이가 말한 것처럼 뭐 내가 생각해도 내가 아 이거 실수였던 것 같아 내가 별로였어라는 건 아 알아챘다 이런 느낌이거든. 근데 막 아 왔다네 잤다네 막 얼굴이 까맣네 코 크네 막 이런 거 얘기하면 약간 그렇죠. 왜냐면 사람이 그냥 싫을 그냥 좋기도 하고 언니를 좋아하는 사람은 막 언니가 어때서 이래서가 아니고 그냥 해리가 그치, 좋아 맞아. 이런 거니까 그냥 싫어할 수도 있다 생각해. 근데 우리 연예인이니까 맞아. 그냥 뭐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해. 근데 진짜 건강한 생각 같아요. 나도 맨날 내가 연예인이라서가 아니라 그냥 일반 친구들한테도 해주는 말이 그냥 싫어할 수도 있지 라는 거를 잘 이해를 못 하더라고. 내가 뭐 잘못했나? 날 왜 싫어하지? 왜 그리고 따져봐야지 막 이러는데 그냥 싫을 수도 있잖아. 근데 제가 이렇게 생각할 때도 사실은 모두가 이렇게 생각하진 않는데 언니가 되게 힘을 보태줘요 저한테. 너 그렇게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하니까 전 되게 그때마다 제가 힐링된다고 했잖아. 진짜? 그래서 언니가 이렇게 생각해도 되나 할 때 그럴 수도 있지 그래도 돼 약간 이런 식으로 언니가 얘기해주니까 고마울 때가 엄청 많았어. 진짜 그래도 돼. 그래도 되는 건데 다들 그러면 안 되는 줄 알고 상처받는 거야. 이거 진짜 그냥 정말 제 사적인 궁금함에서 비롯된 진짜? 언니 저한테 궁금한 거? 미연 언니가 본 혜리 언니의 가장 큰 장점이 뭔지 궁금해요. 언니는 되게 편안한 사람인 것 같아. 그래서 같이 있을 때 편안해져 같이. 저는 진짜 언니를 보면서 언니같이 되고 싶어. 언니가 되게 일을 하면서도 즐겁게 하고 긴 시간 활동하면서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왜냐면 중간중간 또 일도 생기고 하면서 좀 지칠 때도 생기는데 이 일을 즐기면서 하니까 보는 사람도 되게 행복해지는 진짜 감동이야. 진짜 예쁘다. 마지막 질문이요. 오늘의 TMI. 어? 오늘? 말해도 되나? 말해도 되나 모르겠는데 제가 대본 봤거든요? 근데 언니가 칵테일 만들었는데 왜 안 만들었지? 소주 칵테일 언니가 만들었는데 언제 나오는 거야?
그냥 얘들로 끝나는 거잖아. 그 내가 다시 나오려고 그래요. 뭐야? 그거 마시려고. 저는 진짜 오늘 너무 방송하는 그 기분이 아니었어. 방송 아니야, 사실. 언니 개인 소장이야? 개인 소장이냐고? 해드려요? 뭐 지금 어떻게 해드려? 아 지금 괜찮아. 나중에. 그래, 그 소주 한 잔 더 주세요. 어 언니 근데 진짜 많이 마시네. 장난이지? 내가 빠져드는 거야. 선양 소주에 빠져드는 거라고. 막잠 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짠! 근데 너 분위기가 완전 MG야, MG. 나 나중에 다시 소주 칵테일 마시러 와야겠다. 그래, 소주 칵테일 내가 해줄게. 왼손잡이시네요? 오, 맞아요. 아, 너무 크게 했나? 어. 헬스클럽 맞지? 진짜 헬스클럽. 여의로 해줄 수 있을까? 아!